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제철소에서 강판 제작 시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용어들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본 영상의 내용은 ASTM, 미국 재료시험협회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철소에서 정연과 제강 과정을 거쳐 생산된 고온의 용융액 상태인 스틸강은 보시는 것과 같이 상온으로 굳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을 달리해서 다양한 형태의 최종 결과물이 됩니다. 그동안 많이는 들어보셔서 익숙한 용어들이지만 막상 이 용어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 정확한 설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자, 그래서 이 용어들의 차이점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대표적으로 두께와 폭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짚어보시죠. 첫 번째, 바입니다. 단면이 원형이나 사각형 등 다양한 모양을 가지며 3mm 이상의 두께와 250mm 이하의 직선 형태의 재료를 바라고 합니다. 두 번째, 플레이트입니다. 5mm 이상의 두께와 바보다는 더 넓은 250mm 길이를 초과하는 폭을 가진 재료를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 쉬트입니다. 쉬트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5mm 미만으로 얇은 두께와 600mm 이상의 넓은 폭을 가진 형태를 가진 재료를 쉬트라고 합니다. 네 번째, 롤 형태로 말려져 있는 스트립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판을 말아야 하기 때문에 5mm 미만의 얇은 두께와 600mm 미만의 좁은 폭을 가진 형태의 재료를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렛과 블룸, 슬라브는 용광로에서 바로 나왔을 때 모양과 형태에 따라 불려지는 용어인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바, 플레이트, 쉬트, 스트립과 같은 최종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용광로에서 바로 나온 슬라브 모양으로는 플레이트, 쉬트, 스트립이 만들어지며 빌렛 모양으로는 최종적으로 로드나 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룸 모양으로는 찻날이나 레일, 빔 형태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철소에서 자주 보셨던 둥글게 말려져 있는 철판 형태의 스트립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용융된 액상의 강철이 일정한 규격과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제작된 연속 롤링 주조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 강철 제조 과정에서 표면에 발생된 녹슨 산화물 형태의 스케일을 제거해주는 과정인 D스케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D스케일 과정을 거친 강철은 그 이후에 길게 늘어선 냉각 스프레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둥글게 말린 형태의 스트립으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 플레이트, 쉬트, 스트립 이 네 가지가 두께와 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역별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바는 폭이 좁고 두께가 두꺼운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플레이트는 폭이 다양하고 두께가 두꺼운 영역을 차지합니다. 쉬트는 폭이 넓고 두께가 얇은 영역을 차지하며 마지막으로 스트립은 폭과 두께가 모두 좁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영역별 표를 보니 각각의 차이점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